안녕하세요. 저는 파불준입니다. 오늘은 공벌레 사육장인데요. 이게 제가 한 달, 두 달인가 전에 제가 세팅하고 그런 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렸잖아요. 근데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주 작은 흰색, 여기도 흰색, 여기도 흰색, 저 흰색 있잖아요. 이건 약간 자세히 보면 약간 움직이잖아요. 그리고 지금도 이게 잘안 찍혀서 그런데 지금 여기도 있고 되게 흰색 뭔가가 되게 엄청 많이 있거든요. 지금 이 영상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이게 다 지금 그냥 평소에 공벌레를 잘안 보고 있었는데 얘들끼리 여러 마리를 놓다 보니까 알아서 그냥 번식을 다 했네요. 그래서 이게 오늘의 소식이고요. 완전히 번식을 다 했는데 뚜껑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근데 뚜껑 왜 이렇게 안, 됐다. 그런데, 지금 애들이 거의 다, 새끼 공벌레가 거의 다 지금 숨어 있어요. 저기 한 마리, 보이죠, 저거? 좀 애들이 안 좋아서 안 보이는데, 엄청 많이 있는데 다 숨어 있어요. 그냥 얘들은 그냥 놔두기만 하면 알아서 번식하는 것 같아요. 여러 마리 그냥 놔두면 엄청 많은데 거의 다 숨어서 며칠 전에 막 다들 깨어났을 때는 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지금은 다 흩어져서 이 사육장 안에 숨어 있습니다. 거의 다 낙엽보다는 흙밭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